loving. Cause I'm drowning in something and I can't come out. So show me loving. I need loving. Me, myself, ain't enough. It's like being a dog to a crushing heart. I want you to know how bad it hurts.안녕하세요, 노멀스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토이스타사의 M45A1 에어쿠킹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컬러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꽤 멋있네요. 신경을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에 M17, M18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M17, M18이 더 일찍 나올 줄 알았는데 M45A1이 더 일찍 나왔네요. 자, 박스를 열면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가 적힌 종이가 있고요, 본체 하나, 그 다음에 비비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박스 뒤쪽에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색감 괜찮은데요? 지금 이 영상 이전에 M45A1 마루이 제품이랑 트리거 해피 옵션 부품을 만졌었는데 비슷한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광이고요. 생각했던 퀄리티 이상의 느낌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에 이 배럴 홀더가 일체형으로 캐스팅돼서 나왔었거든요. 잘 보면은 밑에 핀을 눌러주고 회전해서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개선을 했네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가늠쇠가 있고요, 가늠쇠는 따로 파트가 조립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노박 사이트로 재현을 했는데 각인은 딱히 없고요, 고정용 나사의 모습이 생략이 됐습니다. 가늠쇠 가늠자에 마킹이 찍혀있진 않고요, 홈을 파놨기 때문에 나중에 에나멜을 이용하거나 라카 도료를 이용해서 도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슬라이드 왼쪽 면에 각인이 있고요, 오른쪽 면에는 이 아래쪽에 각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에나멜을 흘려넣어가지고 살짝 까맣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립 위쪽에, 이거는 레이저로 따로 새긴 각인 같아요. 고유 시리얼 넘버로 보여집니다. 자, 레일을 보면 정확하게 칸수가 일치하는 레일이 있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살짝 이 뒤가 짧은 느낌이긴 해요. 휴총용 라이트고요, 결합을 해보면 뒤쪽이 좀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라이트가 살짝 위로 휘죠. 이 똑같은 라이트를 마루이 제품이나 옵션 제품에 올렸을 때 정확하게 들어맞았었거든요. 약간 아쉽네요. 배럴 쪽을 보면 이전 제품에 사용했던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쪽에 각인이 없고요. M45 같은 경우에는 이 배럴이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은색 배럴이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고요, 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톱이 걸리게 됩니다. 이 스토퍼 홈이랑 뒤쪽에 분해용 홈이 이 간격이 정확하게 잘 재현이 됐네요. 이 앞쪽에 플런저 핀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기존 제품이랑 동일하고요, 뒤쪽에는 플런저 핀이 따로 부품화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세이프티를 잘 보면 지금 제가 반대쪽에서 조작을 하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고 있죠.
양손잡이요 세이프티를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해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프콕도 가능한 해머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뚫려 있는 모습도 동일하게 잘 재현이 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해머가 좀 더 밀착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튀어나와 있네요. 자, 그립 세이프티 보면은 동일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뒤쪽 비버테일이 동그란 형태로 잘 재현이 되어 있죠. 그립 세이프티가 눌리지 않으면은 방아쇠는 눌리지 않습니다. 탄창 뭉치는 이렇게 눌러주면은 탄창을 제거를 해줄 수 있고요. 탄창 뭉치가 살짝 작은 느낌이 있긴 해요. 단추가 살짝 작죠. 탄창 뭉치 부분은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 슬라이드 스토퍼, 썸 세이프티, 해머 부분은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도색이 되어 있는데 도색 색감이 몸체랑 일체감이 좋아가지고 색감이 아주 잘 재현이 된 것 같아요. 이 그립 쪽에 프린팅을 보면 꽤 괜찮죠? 적층된 결을 이 정도로 표현해 주는 거는 혹시 했는데 그래도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사이버건사나 아니면 W사 제품의 이 그립 패널을 보면 좀 프린팅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 대신 아쉬운 점이 보이긴 하죠. 위아래 나사가 기존 제품을 활용해가지고 플랫한 일자 나사가 아니라 살짝 동그란 일자 나사를 사용하고 색깔도 탄색이어야 되는데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랜야드 고리가 있고요. 자, 탄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제품이랑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창이 이렇게 두께가 나온다는 것은 본체도 동일하게 두께가 변경이 있다는 거고요. 위쪽에 보관용 도어가 없어졌죠? 일명 짤짜리라고 하는 보관 탄창이 삭제가 되고 일반적인 열발들이 탄창으로 바뀌었습니다. 3밀대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줄 수 있고요. 밑에 범퍼 쪽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형상도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것도 잘 재현을 했고요. 자,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분해 방법은 기존 제품이랑 동일합니다. 스트라이드를 다 당겨주고 스토퍼를 살짝 올려준 다음에 멈치를 빼줍니다. 이렇게 뽑고 그 상태에서 코킹을 풀어준 다음에 앞으로 당겨주면은 상하가 분리가 됩니다. 빼고 구조상 앞으로 빠지진 않고요. 뒤쪽에 유닛을 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빼주게 됩니다. 확실히 분해 조립이 좀 더 쉬워졌네요. 뒤쪽에 보면 고정용 나사가 있죠. 나사를 풀고 가늠자를 빼가지고 더미 RMR을 따로 장착을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하부 쪽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어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앞쪽 지지대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이 방아쇠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꽤 리얼하게 재현이 되어 있죠. 자, 어느 정도 내부까지 확인이 된 것 같네요. 자,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느낌은 말씀드렸다시피 꽤 잘 재현을 했고 색감도 잘 나왔습니다. 에어코킹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온 M45A1이 아닐까 싶네요. 계속 손으로 쥐면서 느껴진 거긴 한데 지금 잘 보면은 손에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반질반질하게 좀 광이 나네요. 착색이 되어 있는 게 조금씩 벗겨지면서 이렇게 광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부품들도 아래쪽 그립 쪽 위주로 좀 광택이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사격으로 넘어가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사각까지 끝내 봤습니다. 지타는 기존 제품이랑 큰 차이를 보이진 않네요. 약간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타를 보여주고요. 그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조준하고 사격을 할 때 타겟 맞추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탈 부품에도 착색이 잘 이루어지고 일체감도 좋아가지고 충분히 에어코킹으로서도 갖출 거는 다 갖췄다고 보고요. 다만 사격에서 이제 그 성능이 아니면 조작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격할 때 세이프티가 너무 쉽게 올라가는 점도 좀 불편하고요. 장전을 하실 때 뒤쪽을 잡고 보통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감성이 부족해서 살짝 날창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손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요. 쏘다가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총을 빨리 조작을 한다거나 살짝 기울였을 때 여기에 따로 프런트 스프링을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흘러내려서 스톱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작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성능은 살짝 부족하지만 모형으로서 메리트 있는 가격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프라모델하듯이 조금씩 채워나가는 부분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도 뭐 3만원대니까 만약에 구매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이상으로 노멀스트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